신선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에 두 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서유구 1835년경 신선식초 만드는 법 선초방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고리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맥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 고리말 만들기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 16제에 나와 있는 신선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정화술 열병과 조언으로 한 말을 섞어 자기 항아리에 빚는다. 2. 쌀 세 말을 푹 무르게 쪄서 곧바로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3. 푸른 천으로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고 숙으로 덮어 싸서 햇볕이 드는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천이 필요합니다. 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통고와 고사신서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쌀 식초 만드는 법 미촉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습니다. 역시 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에서 1. 첫 초에 대한 내용이 5단계, 2. 두 번째 초는 2단계, 3. 세 번째 초 1단계, 4. 네 번째 초 1단계와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2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21일이 되면 좋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도자기, 항아리,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쌀식초 미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 단말기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와 방법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법 1에는 1단계부터 총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고 초가 오래도록 상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 2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초 빛깔이 적당하면 네 번째 초로 쓸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 방법 3에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으며 21일이 되면 좋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 항아리, 냄비, 병이 필요합니다.